폰티악 파이어버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T5에서는 루이너 2000으로 유명한 자동차죠.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옛날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점프도 할 수 있고 미사일도 나가고 낙하산도 쓸 수 있고 방폭 성능까지 뛰어나요.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제원을 보시면은 5700cc에 출력이 210마력, 토크는 44kg, 게다가 중량은 1.5톤 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한대 뽑아볼게요. 키트, 그렇죠, 이것이 바로 루이너 2000이에요. 900클릭, 그렇지. 이 차가 머슬카이면서도 이탈리아차처럼 낮은 본넷을 가지고 있고, 팜업라이트 갬성, 이 올드한 테일램프까지. 저는 이런 차들을 되게 좋아하지만 폰티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라진 미국 자동차 회사예요. 1926년부터 2010년까지 오케이. 전면으로 보시면 독특한 점이 있어요. 앞쪽 범퍼가 막혀있네요. 엔진이 5000cc가 넘어가면 열이 상당할 텐데, 후드에 달려있는 에어 인테크도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마크에 GTA가 써져있는데 이게 게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의 이름이에요. 오케이. 이 클래식한 옆라인, 머슬카다 보니까 타이어가 두꺼워요. 이 뒤쪽 쿠페라인이 진짜 시원시원하고 멋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요. 이 클래식한 테일램프,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죠. 이 테일램프를 요즘 감성으로 다시 살려서 나오는 브랜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 기탈값, 아쉽게도 후드는 열리지 않아요. 이 차가 1987년에 만든 거지만 프레임리스 도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옛날 차인데 유리창을 손으로 돌려서 여는 게 아니에요. 버튼식으로 유리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핸들도 트럭 핸들이 아니에요. 레이싱 휠처럼 날렵합니다. 계기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센터 페시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이 옛날 차 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클래식한 울음소리 나가볼게요.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38km. 이 차가 옛날에는 가격도 적당하고 힘도 세고 디자인도 이쁘고 여러모로 괜찮았는데, 1980년대 이후 갑자기 꼼꼼하게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뛰어난 일본 차들의 퀄리티, 그리고 현대 기아라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서 폰티악이란 브랜드의 매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로 없어졌고요. 출발! 출발! 이 차가 머슬카답게 처음에는 살짝 두네요. 왜냐면 힘이 너무 세서 그립이 안 잡히거든요.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쭉쭉 치고 나가요.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링, 보시면은 차가 많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아이코, 위험하구만 이거. 이제부터 점프를 뛸 건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작은 언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점프, 그렇지. 여러분들 설마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제자리 점프를 바라신 겁니까?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먼저 엔진. 이거로 바꿔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리어윙도 넘어가고, 다음에 후드 이쁘지만 건들지 않을게요.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트랜스미션 10단 장착 완료. 공략풀업, 레이스용 제동장치 장착 브레이크풀업. 다음에 레이스용 스프링 골라드릴게요. 앞쪽 안트루바 풀업, 뒤쪽 안트루바 풀업. 다음에 세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에어필터 풀업, 배기 풀업, 캠축 풀업, 밸브 풀업, 플라이일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210 마력에서 1300마력으로 9비클릭, 제로백 2.3초, 최고속도는 359km. 바로 내고 들어볼게요. 포미나처를 발사, 버티죠. 제가 점프 기능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보시면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낙하산을 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점프,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시면은 낙하산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스를 달려볼게요. 페스티벌 크로스컨트리, 보시면은 쉐보레 콜뱁, 버드마스탱, 다치 바이퍼, 임팔라, 폰티아. 오케이, 출발하트, 출발하트, 출발하트. 앞에 경찰차가 있네요. 뭐죠 이게, GT인가? 이 맵 같은 경우는 크로스컨트리라서 핸들 조절을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리타이어 됩니다. 다시, 꼴찌로 시작했죠? 괜찮아요, 금방 따라가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앗, 돌발 스타트,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나이스 샷. 여기서 날아오르는 구간, 허리 꽉 잡고, 아이쿠야. 아니 경찰이 사람을 친다. 여기서 질 순 없다고, 같이 가요. 안돼 이런 제작. 여기까지 제가 꼴찌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그마저도 못 들어간다고? 아니요,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서 하이어만 갔습니다. 여기까지 레이스 다시 해보겠습니다. 데스크 한 사람 돌아도 질주, 멤버는 비슷해요. 출발 스타트, 갑시다. 나오시고요,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이번엔 제대로 갈 거예요. 여기서 1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죠. 왼쪽으로, 핸들링 정말 안 좋아요. 이쪽으로 조금만 돌려서 출발, 프락스에 밟으시고요. 브레이크, 아이쿠, 세상에나. 나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1등이랑 안 됩니다. 잡아야 돼요. 자, 아쉽게도 저 같은 경우는 2등. 2등도 잘한 거예요.
그렇지. 이번엔 제가 이 차를 녹슨 루이너로 만들어 볼게요. 아, 대충 도색을 이걸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비닐 데칼 적용, 검색에서 러스트. 그러면 이제부터 녹상징을 추가할 수 있어요. 사이즈 최대한 키워주고요, 차 전체에다가 덮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반짝반짝해요. 잠시만요, 이 차는 무광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광 블랙. 여기에서 다시 아무거나. 여러분들 제가 녹슨 루이너를 만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제대로 만들려면은 여기를 전부 다 덮어야 될 것 같아요.